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출장 중이라서 바깥에 잠시 나와서 차 안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펀드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돼 있죠. 수사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라임 전주의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주장은 앞으로 사실 여부는 시간을 두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전후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같은 것을 검토해 보면은 사실일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뭐 배달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전후 정황을 미뤄볼 때 강정수석이 돈을 그러니까 금품이죠. 금품을 수뢰했을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용의 선상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들 현직이 한 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4명이 전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를 낸 라임 자산운용의 배후 전주로 통하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10월 8일 날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의 재판 증언 과정에서 출석해서 이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배달 사고를 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는 그런 검사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일간지 간부들에게도 돈을 건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에게는 돈을 주고 외압을 청탁한 것이고 일간지 간부들에게는 돈을 건네서 여론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막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돈을 전달한 그런 이 대표란 인물은 라임 배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정계 관계 로비 창고로 그렇게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광주 출신의 김 전 회장은 광주 MBC 기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 대표를 자신의 회사 대표로 앉힌 뒤에 그가 갖고 있는 정계 및 관계 인맥을 소개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판에 나온 그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조사 무마를 위해서 전방위로 로비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김봉현 전 회장은 오래된 지인인 김모 씨 열린 우리당의 부대표 출신의 조선으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 함께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모 위원 씨를 찾아갔고 김 위원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금감원에 전화를 했고 또 강 전 수석과 이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강 전 수석은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잘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청와대에 가서 수석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연락이 왔고 여기서 이제 아마 피고인이라는 것은 김봉현 전 회장이 다루는 그런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석이라는 분이 여기서는 강 전 정무수석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청와대를 찾은 것은 지난 7월 무렵이었고 그러나 강정수석은 뭐 그것은 일체 일어날 수 없는 강정수석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완전한 허위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상황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모든 사건들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거의 식물화됐다. 거의 권력에 충실한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도 검찰이 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건의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펀드 사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동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제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돈이죠. 돈을 수리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데 사실 검찰이란 조직은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들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끄끄러운 존재가 검찰이죠.
그런 검찰을 이제는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자기 정부에 아마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정책 노선을 계속해서 승계하는 그런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묻힐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유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 전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김봉현 전 다 모빌리티 대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강 전 수석의 아주 완전한 그런 허위 날조다는 그런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 전 정무수석만 그 돈을 받았겠냐 그런 의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검찰이 무력화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낱낱이 밝혀져서 펀드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런 비리 사건이 더 이상 골마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